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이번 영상은 처음으로 진행해보는 방식인데요. 저도 오랜만에 맥북을 사용하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그리고 변경된 맥 사용법을 많이 찾아보고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맥을 처음 접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초기 접근법 그리고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려고 조금씩 준비해봤습니다. 맥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절대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처음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것만 차근차근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길게 진행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잖아요. 짧은 영상들로 구성하였고 앞으로 틈틈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처음 설명으로 시작해 볼게요. 보시고 계신 맥북이 바로 지난달에 구매한 M1 맥북 프로입니다. 13인치의 램만 16기가로 확장한 CTO 모델이고요. 애플에서 최초로 자체 개발한 CPU 칩인 M1이 탑재된 노트북입니다. 제 맥북에 대해서 최초 신학기 할인부터 스펙 설정 그리고 구매한 영상이 따로 있고요. 언박싱 영상에서 최초 설치했던 방법과 세팅했던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LG 그램 15인치 윈도우 PC에서 이 맥북으로 데이터 백업 이동하는 손쉬운 방법을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위에 링크를 두었으니까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맥북에 기본적인 것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일 처음 맥북 초기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맥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경험을 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는 윈도우 OS 또는 줄여서 윈도우라고만 얘기하죠. 맥북 운영체제는 맥 OS라고 보통 부릅니다. 참고로 애플에는 제품별로 운영체제가 다 따로 있어요. 아이폰 운영체제는 iOS라는 모바일 운영체제가 있고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OS, 애플워치는 워치 OS, 그래서 맥북은 맥 OS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맥 OS 버전은 빅서라는 네이밍의 최신 버전입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컴퓨터 개발 관련 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개인적인 관심이 적으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윈도우라는 컴퓨터 운영체제에만 길들여져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윈도우 기준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시도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맥북은 익숙한 윈도우와 반대로 생각하기입니다. MS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실행마다 창별로 각각 존재합니다만 맥 OS는 다음과 같이 항상 제일 상단 위에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응용 프로그램별로 내용이 바뀝니다. 지금 현재는 바탕화면을 선택했을 때는 프로그램명이 파인더라는 앱이 선택이 되는데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웹브라우저인 사파리 말고 파이어폭스를 새 창으로 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 프로그램명이 상단에는 파이어폭스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제가 구글 크롬을 선택을 해서 열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크롬이라는 이름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 전체 프로세스를 닫기 그리고 내리기 그리고 전체 화면을 확장 이 버튼이 우측에 존재하는 것과 반대로 맥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좌측에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이 창을 닫으면 이게 사라지죠. 이러한 메뉴 버튼이 그 프로그램별로 맥북은 좌측에 있고 윈도우는 우측에 있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기본 구성되어 있는 날짜, 시간, 그리고 네트워크 정보, 그리고 볼륨 설정, 알림 센터 등 기동 중인 프로그램 확인 가능한 작업 트레이가 우측 하단에 존재하죠. 하지만 맥북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우측 상단에 존재합니다. 뭐 시간이나 그 뭐 와이파이 네트워크 설정 같은 그 기본적인 설정들을 작업 트레이가 우측 상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같이 윈도우와 인터페이스가 좀 다르죠. 뭐 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맥북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기입니다. 윈도우에서는 exe 파일, 즉 execute 약자로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설치 실행 파일 확장자명이죠. 맥에서는 dmg 파일이라고 해서 애플 디스크 이미지의 약자로서 맥 OS에서 사용하는 확장자명입니다. 이것을 다운로드하면 USB나 외부기기 연결했을 때처럼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기고 독에서 가장 오른쪽 옆에 있는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가서 설치를 위해 클릭하면 설치 팝업이 뜨고 드래그해서 응용 프로그램에 넣으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설치된 파일은 응용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아이콘이 생성돼서 사용하면 됩니다. 파일을 설치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앱스토어에 없는 그 설치 파일을 일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반 웹사이트에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했을 때 DMG 파일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앱스토어에서 내려받기를 했으면은 DMG 파일로 내려받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응용 프로그램 디렉토리에 앱이 직접 설치가 되고 즉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 세팅과 활용입니다. 설치한 프로그램을 매번 응용 프로그램 디렉토리까지 와서 선택해서 실행할 수는 없으니 독에 세팅을 하면 편합니다. 윈도우에서의 작업 표시줄과 같은 겁니다. 자주 쓰는 필요한 앱들을 독에 저장하고 삭제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독에서 삭제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고 덕에서만 사라지는 겁니다. 윈도우와 다르게 세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독 빈 공간에서 우클릭으로 환경 설정에 들어가거나 응용 프로그램에서 독 환경 설정으로 가면 독의 크기 위치 조절부터 자동으로 독 가리기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13인치 맥북이기에 화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가리기를 사용합니다. 우측 상단 메뉴바 설정입니다. 웬만한 우측 상단 메뉴바 설정은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컨피그가 가능합니다. 독 빈 메뉴 막대라는 하위 관리 메뉴가 있어서 웬만한 것은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소리 설정은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사운드에서 메뉴 막대에서 음량 보기 선택하면 가능하고요. 배터리 상태는 시스템 환경 설정의 배터리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특별하게 퍼센트 표시는 덕 및 메뉴 막대 배터리에서 퍼센트 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파인더 설정인데요. 윈도우의 탐색기와 같은 파인더는 맥북에서의 모든 작업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파일 및 디렉토리 등을 빈번하게 찾고 복붙, 삭제 등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지 위치를 알고 복사하고 싶을 때 파인더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파인더, 보기, 그 밑에 경로 막대 보기와 상태 막대 보기를 선택하면 파인더 아래에 현재 보고 있는 디렉토리의 경로와 파일 개수, 사이즈 등의 간단한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영상 제작을 하시는 분들께는 계층 보기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여기서 영상과 이미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파이널 컷에 넘기기 전에 영상을 간단하게 컷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인더의 왼쪽 사이드바에서 내가 보고 싶은 항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즐겨찾기에 음악 항목이 없어서 추가한다거나 최근 항목은 안 보이게 하고 싶다고 할 때 파인더 밑에 환경 설정, 그 밑에 사이드바에 가서 항목 보기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들의 확장자를 보고 싶다면 같은 창에서 고급으로 가서 모든 파일 확장자 보기를 선택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타로 공통적인 파인더 설정을 여기 환경 설정에서 가능하니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애플 뮤직 앱에서 실행이 됩니다. 영상 제작을 위한 노래만 간단히 들을 생각인데 거창하게 앱 윈도우 창이 크게 열려서 저는 이게 참 귀찮았었는데요. 간단하게 퀵타임이나 다른 간단한 뮤직 앱으로 열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음악 파일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으로 정보 가져오기, 여기에서 다음으로 열기, 퀵타임으로 기본 설정 선택, 아래 모두 변경까지 선택하면 같은 종류 모든 음악 파일은, 예를 들어 MP3 음악 파일은 모두 이제 실행할 때 자동으로 퀵타임으로 열립니다. 이건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 파일, 텍스트 파일 등 종류에 따라 대표 실행 프로그램을 무엇으로 설정할지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맥북 기초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맥 초기 사용자분들께 유용한 정보 되길 바라면서 반응이 좋으면 다음 영상으로 또 만들어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